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1류가 된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카피라이터 정철님의 책에서 본 문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이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특히 달리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정말 힘든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힌트, 일본은 3만 3천 개라고 해요. 한국경제신문 23년 9월 24일자의 기사에 따르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7개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오랫동안 이어가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한 기업이 곧 더 추가됩니다. 바로 삼양그룹인데요. 올해가 창립 99주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1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한 회사가 창립 99주년을 맞이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남들하고 경쟁해서만 99년을 이어오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은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100년을 이어간다는 건 타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원이라고 돼 있죠. 99주년을 맞이해서 삼양그룹이 재밌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참가비를 내고 9.9km를 달리면 참가비 전액과 삼양그룹이 거기에 기부금을 더해서 총 4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션님이 열심히 달리며 뜻깊은 일에 함께하고 있는 승일희망재단에 전액 기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션님도 함께 동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만의 축제로 만들지 않고 더불어 나누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그런데 기념품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오, 2번입니다. 2번. 1번 누구야? 대표님이시겠죠? 선크림이네요. 선크림. 메달. 야, 무려 스탠리. 아, 이게 참가비가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3만 원 넘을걸? 그런데 이 기부금 3만 원이 다 전액 기부된다는 거잖아요. 오, 이런 의미 있는 행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아쉬웠던 게 제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렸을 텐데, 이렇게 해자급에다가 의미 있는 행사까지 되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삼양그룹 관계자 여러분, 내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로 1443일째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밌어서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나가기 싫은 날도 많고 비 오는 날, 아, 그런데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나가게 되더라고요. 남들한테는 저도 괜찮지만 나한테는 지지 말자. 뭐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매일 달리기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매일 달리기가 하나의 수행이자 감사의 기도이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할 때의 그 성취감을 놓치기 싫은 마음도 있고요. 와, 오늘도 나한테는 안 졌구나 하는 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달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그게 또 의미 있는 과정이 되고, 그런 분이 많아질수록 저도 더 성장하는 거고, 성장하고 풍요해질수록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 과정이 인류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100년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 스스로 내 인생만큼은 인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겨낸 나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의미 있는 9.9km를 달렸으니까 저도 우리 1km의 힘 기부 통장에 99,000원 넣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구구런 이미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처럼 9.9km 완주하시고 SNS에 인증을 올리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려 내년 24년 동마 10km 참가권 3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와, 대박. 아, 이번에 못하신 분들 너무 배 아프니까 내년에 꼭 100주년 행사 만들어주세요. 10km 행사 스탠리. 99주년을 맞이한 삼양그룹 축하드리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여정 응원하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